EBS 뉴스는 스타트 유닛 20 예제 1번 지금부터 먼저 확인하고 가도록 하자. 도덕적 발달에 대한 설명의 어려움이라고 나왔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적어볼게. 도덕적 발달은 도덕적 발달은 천성과 양육의 상호작용이다. 도덕적 발달은 천성과 양육의 상호작용이다 라고 일단 잡아놓고 요 지문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거든. 근데 핵심은 이거야. 키워드 두 개. 천성과 양육. 그러니까 우리가 도덕적으로 발달할 때 어떤 사람은 착한 사람이 되고 어떤 사람은 나쁜 사람이 되잖아. 이 착한 사람이 되고 나쁜 사람이 되는 이유가 천성적으로 착해서 또는 천성적으로 나빠서 그게 아니라 후천적으로 착해서 후천적으로 나빠서가 아니라 이 두 개의 상호작용이라는 얘기가 되고 요 천성이라는 건 뭘 나타내주냐면 선천적인 거를 나타내주고 그 다음에 양육이라는 건 뭘 나타내주냐면 후천적인 걸 나타내줘. 선천적이고 후천적인 게 뭔지는 알지? 선천적인 건 뭐냐? 태어날 때부터 그런 거. 후천적인 거는 살면서 그 외의 요인에 의해서 변하는 거. 선생님 이거를 미리 체크하고 갈게. 요 선천과 후천을 나타내주는 단어들이 어휘 바꿔쓰기하고 나와 있거든.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거를 좀 표시해 보도록 할 테니까 이렇게 선생님이 이렇게 보셔야게. 네모 친 거는 요거는 선천적인 것을 의미하는 거고 너희들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해. 선천적인 거. 그 다음에 뭐 요새 요거는 후천적인 거.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한번 가볼게. 보라색은 선천적인 거. 그 다음에 무슨 얘기야 이거. 에머랄드 색인가? 일단 이거는 후천적인 거. 일단 선천적인 거를 나타내주는 어휘들을 먼저 체크해 볼게. 선천적인 걸 나타내주는 게 genes development 유전자 선천적인 거잖아. 그치? 그 다음에 nature 이것도 역시 선천성을 나타내주는 거. 그 다음에 cells organisms 이게 또 선천적인 것을 의미하는 거. 그 다음에 genes 이게 선천적인 것을 의미하는 거고 genes. 그 다음에 nature 한 번 더 나오는데 이게 역시나 선천적인 걸 의미한다. 선천성을 나타내주는 단어.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네모 친 단어들은 그냥 아 선천적이라는 거구나 이 얘기고 그 다음에 후천성을 나타내주는 단어들. learning 학습 후천적으로 학습한다는 거지. learning. 그 다음에 nurture 요 nurture가 양육이라는 의미 있어. 이게 역시나 후천적인 의미고 후천적이라는 의미. 그 다음에 social group and culture 이게 후천적인 것을 의미해. 그 다음에 environment의 후천적인 환경을 의미하는 거고 그 다음에 nurture 아까 나왔었지 양육 후천적인 양육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이러한 선천성과 후천성이 상호작용을 이뤄서 도덕적인 발달이 나타난다는 거지. 이해되지? 그러니까 요 단어들 어려워할 필요 없어. 그냥 후천성이다 선천성이다를 나타내주는 단어들이야. 그리고 미리 체크하고 한번 가보도록 할게. 자 이제 가보자. 내용 조금 어려워. 아주 조금. 자 인간들은 Do not enter the world. 세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As 뭐로써 들어가지 않느냐? Competent moral agent. 자, competent 하면 유능한 도덕적. 그렇지. 도덕적 에이전트.
행위이자. 자, 유능한 도덕적 행위자로 세상에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도덕적으로 완벽하게 태어나지는 않는다. 자, nor does everyone leave the world in that state. 자, nor 하면은 이거 부정어지, 뭐뭐도 아닌이라는 의미야. 모든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지는 않습니다. in that state 하니까 그러한 상태로. 자, 그럼 여기서 그러한 상태라는 것은 어떤 상태를 얘기하는 거겠어? 그렇지, 도덕적으로 유능한 행위자의 상태로 세상을 떠나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도덕적으로 훌륭하게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죽을 때도 도덕적으로 훌륭한 상태로 죽는 것은 아니다. 자, but, 하지만 somewhere in between, somewhere 하면은 어디선가, in between 하니까 그 사이 어디선가. 여기서 그 사이라는 것은 어떤 사이? 도덕적인. 아, 그거. 세상에 태어난 것과, 그렇지, 떠나는 그 사이 어디에선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acquire 얻습니다. 또는 습득합니다. 뭐를 습득하느냐? 어느 정도의 예의를 습득합니다. 여기서 예의가 바로 도덕이 되겠지. 도덕을 습득합니다. 어떠한 도덕을 습득하느냐? 이러한 예의. qualify them for membership. 자, qualify 하면은 주다란 얘기야. 그들에게 구성원으로서의 자격을 주는 어느 정도의 예의를 습득합니다. 그럼 여기서 그들에게 구성원으로서의 자격을 준다는 게 뭐야? 너희들 인생에서 사회 구성원으로 살려면 어느 정도의 예의가 있어야 되잖아. 그 정도의 예의를 살면서 얻게 된다는 얘기야. 어디에서 얻게 되느냐? 너 in the community of moral agent, 도덕적 행위자들로 이루어진 커뮤니티, 공동체 속에서, 이 사회라는 세상 속에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자격을 주는 어느 정도의 예의를 습득하게 됩니다. 너희들 살면서 어느 정도 도덕적인 예의를 습득하게 되잖아. 그게 후천적이든 선천적이든. 이제 그 얘기 나오는 거야. 자, 유전자와 발달 그리고 학습 모두는, 네, 다시 한번 여기서 선천적인 것과 후천적인 것 모두 contribute, 뭐뭐에 기여합니다. 뭐에 기여하느냐? 과정에 기여합니다. 어떠한 과정에 기여하느냐? becoming decent human being 하는 과정에 기여를 한대. 자, decent. 예의 바른. 다시 말해서 뭐? 도덕적. 자, 도덕적인 인간이 되는 과정에 기여를 하는 게 바로 뭐다? 선천성과 후천성이다. 단어를 그대로 해석해도 되는데 갑자기 유전자 왜 나오지? 학습이 왜 나오지? 이럴까봐 내가 다 미리 분류를 해놓은 거야. 선천적인 거, 후천적인 거 모든 게 너희들이 도덕적인 사람이 되는 과정에 기여를 한다는 얘기야. 자, the interaction between 선천성, 후천성. 자, nature 하면은 원래 사전적인 의미는 뭐니? 천성. 그 다음에 너처가 양육이야. 다시 한번 말하지만 후천적인 것과 선천적인 것 사이에서의 상호작용은 however highly complex, 매우 뭐하다? 복잡합니다. 그리고 developmental biologist, 발달 생물학자들은 오직 beginning to 뭐뭐 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하기 시작했느냐? grasp 하기 시작했습니다. grasp 한다는 얘기는 이해하다라는 얘기야. 뭘 이해하느냐? 그것이 얼마나 복잡한지 정도만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도덕적인 발달은 선천성과 그 다음에 후천성의 상호작용으로 일어난다는데 그 상호작용이 상당히 복잡하대. 얼마나 복잡하냐면은 이러한 것들을 연구하는 생물학자들조차도
얼마나 복잡한지를 이해하기 막 시작했대. 이러한 전문가들조차도 막 이해하기 시작했을 정도로 상당히 복잡하다. 자, without the context. 자, context가 없다면, context 하면 맥락이란 얘기니까, provided by, 뭐뭐에 의해서 제공되는 맥락이 없다면, 뭐가? 세포, 유기체, 그리고 소셜 그룹, 그리고 문화. 그러니까 선천적인 것과 후천적인 것들에 의해서 제공되는 맥락이 없다면 DNA는 어떻다? inert. 비활성적이다. 비활성적이라는 건 또 무슨 말이냐?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고 이해하기 힘든 의미로 알고 자, 선천적인 거, 후천적인 것들에 의해서 제공되는 맥락이 없다면 DNA는 이해하기 힘들다. 즉, DNA를 이해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 선천적인 것과 후천적인 것들에 의해서 제공되는 맥락을 알아야 된다. 맥락을. 자, anyone,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사람, says, 말하는, 뭐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are genetically programmed, 유전적으로 프로그램되어 있어, 무하도록 도덕적이 되도록 프로그램되어져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은 has, 가지고 있습니다. 뭘 가지고 있느냐? 지나치게 단순화된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뭐에 대해서? 유전자가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한 너무 단순화된 견해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야, 도덕적이 될 수 있도록 유전적으로 프로그램돼 있다? 자, 도덕적으로 프로그램돼 있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니? 아, 유전적으로 프로그램돼 있다는 것은? 그렇지, 선천적인 걸 하잖아. 그럼 선천적이라고만, 도덕적인 것은 선천적인 것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은 뭐를 뺀 거야? 후천적인 걸 빼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야, 너무 단순화시킨 견해야. 왜? 뭐가 빠졌으니까? 후천적인 것이 빠졌잖아. 그러니까 너무 단순화시킨 견해다 이 얘기야. 자, 그리고 선천적인 것과 후천적인 것들은 interact, 상호작용을 합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상호작용을 하느냐? That make it nonsensical to think that process of motor development in children or any other developmental process can be discussed in term of nature versus nurture. 아직 더럽게 얘기네. 자, 때부터 시작해갖고 너처까지가 하나네. 자, 그리고 앞에 ways가 지금 복수 명사다 보니까 make 복수 동사 형태로 나왔네. 자, 그러면은 후천적인 거, 선천적인 것은 어떠한 방법으로 상호작용을 하느냐? It nonsensical to think. 이거 보면 생각나는 거 없어? 그렇지. 진목적어, 감목적어. 이게 지금 진목적어. 자, 진목적어 하는 것을 nonsensical, 무의미하게 만드는 방법. 그럼 뭐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을 무의미하게 만드는데 뭐라고 생각하는 것을? The process of moral development in children. 아이들에게서 도덕적인 발달의 과정은 즉 any other development process 다른 발달적인 과정은 can be discussed 논의가 될 수 있는데 in term of 하니까 뭐뭐의 면에서 논의가 될 수 있대. 뭐의 면에서? 천성대 양육의 면에서. 천성대 양육의 면이라는 건 무슨 의미니? 천성 아니면은 양육. 즉 선천적인 거 아니면은 후천적인 것이라는 면에서
논의된다는 얘기 아니야.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선천적이고 후천적이고 둘 중에 하나야? 아니잖아. 둘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선천적인 것 또는 후천적인 것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의미한 방식으로 상호작용을 한대. 이런 얘기야. 자, development biologist. 자, 발달 생물학자들은 지금 압니다. 뭘 아느냐? 뎃 이하에 있는 내용을 압니다. 뭘 아느냐? 그것은 정말로 보스, 둘 다래. 또는 nature's nurture, 양육을 통한 천성이래. 어쨌든 천성, 양육이 둘 다 들어간다. 자, a confident scientific explanation, moral evolution and development in the human species. 여기까지가 주어. 자, 인간 종들에게서 도덕적인 진화와 발달의 완전한 과학적인 설명은 a very long way, 매우 긴 길입니다. 즉, 아직 어떻다? 갈 길이 멉니다. 여기 선천적이고 후천적이고를 동시에 상호작용하는 관계로 보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완전하게 설명하려면은 아직도 알아야 될 게 너무 많다. 갈 길이 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면 알겠지만 내용이 쉽지 않아. 여기 선생님이 미리 표시를 해둔 게 어쨌든 선천적이고 후천적인 것이 도덕적 발달에 있어서 상호작용하면서 나타난다는 게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단어에 현혹되지 말고 내용을 파악함으로써 이해를 해나가야 돼. 이거 꼭 이거 복습 진짜 시작. 다음 시간에 내가 물어봤는데 해석 제대로 안 나오면 정말 오늘 복습해. 오늘 복습. 쟤는 벌써 눈이 피곤했잖아. 어쨌든 그래도 복습해. 네, 진짜 잔소리 하기도 힘들다. 아, 나도 진짜. 자, 중요 부분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노얼이라는 게 부정어다 보니까 이거 부정어의 도치 나와 있네. 리브라는 일반 동사의 도치다 보니까 더지가 지금 앞으로 빠져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버시라는 연결어. 그 다음에 선천적이고 후천적인 게 다 기여한다라는 의미야. 그 다음에 하지만이라는 연결어 매우 복잡한이라는 어휘. 여기다 무엇이 없다면 provided 제공되는 이라고 앞에 있는 컨텍스트 꾸며주고 그 다음에 이해하기 힘들다. 그다음 say s 붙어 있는 이유 anyone이 단수기 때문에 설치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선천적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후천적인 부분이 빠진 거니까 너무 지나치게 단순화됐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네. 뭐 상호작용한다라는 단어 좀 알아둬야겠지. 그리고 감옥적어 진목적어 형태 그 다음에 접속사 대세 형태 그 다음에 어느 하나가 아니라 둘 다라는 표현이 들어와야 된다. 그리고 아직까지 갈 길이 멀다. 이렇게 한 지문 가보자.